웨딩 촬영 나가는 거야? 어. 하루 종일 걸릴 거야. 갔다 와요. 응. 갔다 올게. 다녀와요. 엄마 들어와. 지금 촬영 돼요? 아, 죄송합니다. 오늘은 안 되는데요. 거봐 엄마, 미리 전화해보고 오자니까. 저 혹시 너 맞지? 사람 잘못 보셨어요. 아니야, 맞아. 너 맞아. 나가세요. 얼른 나가시라고. 깼어? 집에 가자. 제발 허락해 주세요, 어머니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. 제 아이를 가졌다니까요. 막말로 그 애가 네 애라는 증거가 어딨어? 어머니. 얘가 뭘 잘했다고. 아이고, 머리에 피도 한 마리 너른 것이 몸뚱이 한 부리 굴리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. 그리고 이렇게 부모 없이 막 자란 이런 애는 내 집에 못 들여. 당장 나가. 꼴도 보기 싫어. 자영아, 미안해. 솔직히 나도 자신 없어. 학교도 남았고 실수 때문에 인생 망치고 싶진 않아. 오빠. 아니, 지워라. 미안하다. 잠깐 차 한잔 할 수 있어요? 자영 씨 맞죠? 준수 소식 알고 있어요? 아니요. 그 애 죽었어요. 교통사고였어요.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요. 4년 전 일이에요. 한 가지만 확인해보고 싶어서요. 아까 그 애 혹시... 아니요. 그 사람과 상관없는 애예요. 몇 살이에요? 보기엔 6살쯤 돼 보이던데. 제 아이예요. 준수 씨와는 상관없는 아이라고요.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. 다신 저 찾지 말아주세요.
정신 들었어? 애기는? 딸이었는데 죽었어. 어떡해. 애기 울음소리 들었단 말이야. 한두 번 울다가 말았어. 차라리 너한텐 잘 된 거야. 이 일은 하늘 아래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. 너랑 나랑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야. 알았지? 뭐 하시는 거예요? 얘가 우리 그 애 맞지?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. 너 그때 아이 가졌다고 온 게 이 나이랑 맞잖아. 아니에요. 그 아이 죽었어요. 그럼 얘는? 여보. 가요.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. 누구야 그 할머니? 아니 아무도. 엄마가 다시 나타나지 말랬어요. 뭐? 장사꾼인데 뭘 자꾸 사라 그래서. 들어가자.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기념사진 찍어두시면 좋죠. 근데 촬영은 언제쯤 하시게요? 남편 시간 나는 거 봐서요. 근데 사장님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? 저요? 얼마 안 됐어요. 3년째니까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당신 왔어? 이사님이 기념사진 찍으시겠다고 하셔서 상담 중이었거든? 당신이 상담 좀 마저 해드려. 나 소풍 가게 좀 다녀올게.